우리가 발전 해결을 위해서 질문부터 좀 잘하자. 지금 저 몇 번을 자전거 길을 산책을 다니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보면 자전거 전용기 있고 그 옆에 인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자전거 길을 걸어왔으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근데 그러면 지나가는 자전거 타는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전거 돌아갑니다, 그냥 갑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되잖아. 애들이 그냥 지나가버려요. 왜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괜히 할아버지가 멈춰서 화내실까봐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꼭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가서 어르신 이쪽은 자전거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보고요. 자전거가 속도 갖고 와요. 굉장히 좋거든요. 어르신이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죠. 질문을 하자고 어르신이 그러니까 교장님과 어르신이 누구입니까?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자. 아, 여보, 그림 괜찮은가요? 예, 챗GPT 4. 챗GPT 4가 이거 말만 하면 다 그려줘요. 자전거 도로를 걷는 한국의 70대 노인, 이렇게 하면